이렇게 옵션 좋은 경차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.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. 안녕하십니까. 요즘 중고차의 차재미 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더뉴 스파크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검정색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옵션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입니다.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.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 스펙은요, 18년 등록에 19년형 모델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대략 3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했습니다. 지금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. 매우 좋아요. 어디 뭐 딱히 뭐 심하게 기스가 있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. 정말 미세한 실기스들은 블랙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전체적인 외관을 둘러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뭐 기스가 없고요.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이 차량도 대략 한 80% 정도의 마일리지 타이어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뒤쪽 트렁크 모습인데요. 스파크의 단점은 이제 적재함이 조금 작다는 거죠.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짐을 싣기에는 조금 작은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도심에서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운행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경차 혜택을 누리면서 연비도 좋고 모든 면에서는 다 좋지만 여행 갈 때 조금 짐 싣기만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운행할 때는 출발하는 점, 그 점은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실내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좋아서, 자,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 쪽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그 내비게이션, 그 티맵 있잖아요.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이 에어컨 쪽도 보시면은 전자식 에어컨이에요.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다음에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그 부가적인 기능을 보시면은요, 스탑앤고 기능이 있고요. 다음에 열선 핸드 기능이 있습니다.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 장치까지 달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 운전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. 측후방 감지기. 내가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에서 불이 들어오고 경고음이 들어옵니다.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, 사각지대에서 내가 사이드미러로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차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이런 경고음까지 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최고의 차량이라고 좀 자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하이패스. 자, 이 하이패스 기능까지 이제 전부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랙박스까지도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, 이 더뉴 스파크 차량 제가 다시 한번 차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. 19년형에 18년 등록이고요. 주행거리는 대략 3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측후방 경보기가 달려있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들어가 있는, 그 차선 이탈 경보까지 들어가 있는 최고의 옵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옵션 좋은 경차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.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. 가격! 이 차량의 가격은 920만원입니다. 이 차량도 금방 판매가 예상될 정도로 옵션이 좋기 때문에,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가 않아요. 이 정도의 옵션의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빨리 팔리기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차량의 오너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나? 오늘 차량은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. 오늘 촬영 조금 영상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차량 설명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촬영하는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